자 이제 징징거리지 마시고. 네. 진짜 징징할 어? 뿐이. 엉엉. 펑펑쇼. 펑펑. 펑펑쇼. 네. 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제 여러분의 네. 얘기입니다. 네. 정프로의 징징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공개가 된 상황이라. 네. 오늘 한번 시청자분 가운데 네. 정프로와 또 유사한 혹은 정프로보다 더한 전국에 진짜 한 600분 정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1번으로 당첨이 되신. 네. 이게 꼭 마이너스만 된다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고 사인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과연 오늘 저희와 함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네. 징징쇼를 함께해 주실 분은 어떤 분이실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펑펑의 주인공이죠. 닉네임 헬레나님입니다. 서울에 살고 계신 우리 누님 한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3프로 많이 보세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아, 한 1년쯤 안 된 것 같아요. 1년쯤 안 됐어요. 아, 네. 네. 주식 투자 한 것도 역시 그 비슷한 시기시고요. 아니, 예, 좀 오래된. 한 작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네. 아. 이거 자체가 펑펑이네. 이거 자체가 펑펑이야. 작년 4월에 주식을 시작하셨고요. 네.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헬레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아 저기 홍명희님이에요. 홍명희님. HMM. 아 HMM. 어 그거 대박 아니었어요? 네네네. 네. 아는 분이 사보라 그래서. 네 사라고 해갖고 네. 한 3만 원 초반에 사서. 우와. 어? 네 4만 원 정도에 팔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팔았어요? 아 4만 원 안 넘을 것 같아서요. 네. 얼마까지 갔죠? 한 5만 원 근처까지 갔어요. 아 그래요? 네. 비싸게 사신 거야. 원래 네. 몇천 원 했던 거. 아, 그렇구나. 네. 네네. 네. 그래서 3만 원 얼마에 사서 4만 원 얼마에 팔아서 땡큐. 첫 투자 그 정도면 베리 땡큐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오늘의 종목 펑펑 종목을 사셨나요? 네네. 아 종목을 알려주십시오. 예, 네, 위메이드 맥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위메이드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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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가 펄홈피스랑 비슷하게 간 친구 아닙니까? 사실 작년에 NFT를 이끈 최고의 회사죠.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네, 10배 예. 아, 위메이드. 네,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게임 회사고 위메이드 맥스는 뭐예요? 그 아마 위메이드 맥스도 게임 회사로 제가 본인이 일단 해보세요. 40분이 아, 예. 말씀해 보세요. 본인 종목은 아실 거 아닙니까? 아, 네. 위메이드는 뭐 뭔 회사고 위메이드 맥스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P2E 게임하고 메타버스 관련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위메이드 맥스가 예, 자회사 위메이드의 자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P2E 게임. 그건 언제 사셨는데요? 그 12월에요. 작년 12월에? 네네네. 아이고야. 네. 작년 12월이면 한참 갔을 때죠? 얼마 정도 사셨습니까? 예, 처음에 한 5만 8천 원 정도 샀는데 6만 1천 원 정도까지 오르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단타로 들어가서. 네. 먹었어요? 네, 단타로 해서 아 네. 이거 정말 괜찮다 생각해서 네. 그래프를 유심히 보니까 5만 원에 한 번 또 내려갔다가 6만 원에 올라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6만 원대 팔고 5만 원대 사면 되겠구나. 요 생각하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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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제가 그 뭡니까 그 계절주 계절주 그 뭐였지 파세코 살 때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네, 자 그래서요. 아 그래서 한번 네. 단타로 한 5만 8천 원에 사서 6만 1천 원에 팔고 좀 재밌어서 또 그거를 계속 몇 번을 한 두세 번 반복하다가 근데 이제 돈이 그래도 괜찮으셨나 보네 그죠? 네, 그래도 그냥 네네 그냥 네. 반복하다가 한 다시 사는 순간에 한 세 번째 순간에 한 5만 7, 8천 원에 네. 다시 샀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죠 보통 돈은 이 역사적 고점이 네. 5만 9천 원이잖아요. 네네네. 아, 거의. 예, 종토방에 보니까 뭐 10만 원을 넘을 거라고 막 나오길래 아, 이 지점에 한번 사도 괜찮겠다 그래서 샀는데 그 다음부터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5만 8천 원에 사신 거를 지금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중간에 계속 떨어지길래 한 4만 원대 물을 타고 예. 또 타고 막 했는데 안 되겠어서. 예. 지금은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있고 있어요. 오늘 14,100원이에요. 아, 네. 아 정말 정말 교과서 같은 분이다 정말 그죠? 아 여자 정프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딱 움직임이. 아 근데 두 번은 살짝 살짝 드셨고 네. 세 번째 물린 거네요. 네네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인지 몰라. 왜 이렇게 좋아하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징징쇼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아 나는 네가 얘기할 때 나는 같이 슬퍼졌잖아. 아 저는 이게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위안이 되네. 위안이. 지금 왜 이렇게 또 마이너스 지금 한 60 되시는 거예요? 네, 68%인데.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저 중간에 이렇게 물을 타가지고 오른 거죠. 네. 고점 대비하면 그보다 훨씬 네. 더 많이 들어요. 그렇죠. 고점 대비 한 4만 5천 원까지 내리기는 네. 했는데 네. 이제는 좀 무서워서 예, 네, 못 하겠더라고요. 주식이? 아, 현재 한 90 지금 저거예요. 90? 지금 저 계좌 인증한 걸 아, 네. 아, 네. 286만 5,600원을 마이너스 하신 거예요? 네. 아, 왜 웃어? 아, 이런 아, 저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아, 이게 지금 위메이드 맥스입니까? 네. 아, 위메이드 맥스. 네. 아, 위메이드 맥스. 아유,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아니, 거야? 아니, 이런 어려운 사연 얘기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분. 네, 우리 헬레나님. 아, 헬레나님, 헬 누나라고 제가 불러도 될까요? 네. 네, 헬 누나님. 일단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찬스, 기회는. 소녀같이 오지만 토끼같이 달아난다는 겁니다. 아, 정프로 어때요? 이 큰 저의 이 지혜 느낌 좀 오십니까? 헬레나의 표정 봐라. 아유, 표정이 저거 아니야. 저 인간 뭐야 지금. 좀 위로를 받으려고 왔더니 뭐 즐기고 자기 혼자 그냥 위로 필요 아니. 위메이드 맥스만 사셨어요? 아니면 위메이드도 사셨어요? 위메이드도 있어요. 위메이드도 사셨고. 아, 또 그것도 있어요? 네. 아, 정프로랑 비슷한 그 바벨 전략 쓰셨네. 내가 우선주도 샀잖아요. 뭐였지 그때? 금호석이와 우선주 사듯이. 아, 위메이드 같이 가는데 뭐 하러 두 개를 위메이드도 사고 위메이드 맥스 산 거는 바벨 전략이었죠, 나름에. 네, 네. 네, 분산한 겁니다, 이게. 이 분산이라는 걸 여러분은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거 분산입니다. 위메이드 샀는데 위메이드 맥스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위메이드 맥스도 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 제 심리 정확하게 우리 주린이의 심리. 아,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네. 우리 도저히 이해 못 하겠는데. 좋다 좋아. 우리 여미사님 진단 좀 해보세요. 정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참 사실 어렵죠? 위메이드는 저도 참 응? 어려운데,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그 이제 위메이드 중심으로 게임주가 다 급등했잖아요. 사실 뭐 메타버스하고 NFT. 근데 위메이드가 결국 이제 미르라는 이제 게임으로 결국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히트를 좀 쳐가지고 아. 그때 뭐 동접자가 뭐 몇백만 명 이렇게 막 접속했던 뭐 저도 기사를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게임들은 이제 페이투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게임 내에서 돈을 지불하고 이제 캐릭터를 키워가지고 그게 이제 NC소프트 리니지 같은 게임이죠. 네. 자기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게임 내에서 좀 자기 존재감을 이제 바로 돈을 이제 쓴 만큼 자기 레벨업을 하니까. 근데 이제 위메이드가 이번에 내놨던 작년에 내놨던 게임은 플레이투원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자기가 이제 게임하면서 돈 버는 거죠. 네, 그거 이제 코인하고 연결해가지고 리믹스인가요 그게? 네네. 네, 그거 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음흠. 지금 이제 지금 좀 약간 뭐 지금 인기는 제가 모르겠는데 리믹스 가격이 2만 얼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네. 코인 가격이 지금 4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 대표가 뭐 팔고 뭐 이랬던 아니 샀을 거예요. 본사가 팔았죠. 본사가 팔았죠. 아, 회사가 네. 네. 아, 대표는 아마 팔았죠.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사가 팔았어요. 위 메이드란 회사가 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 뉴스가 좀 나왔었던 것 예,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인터뷰를 했죠. 맞아요. 그때. 아, 그래서 뭐 실망했던 맞아요. 뭐 투자자들이 네. 많았고. 근데 이제 그 가격이 지금 거의 80% 이상 고점 대비 급락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위메이드 가치도 같이 떨어져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이제 작년에 엄청나게 밸류도 받았고. 그게 이제 게임의 역사를 바꿨다 이런 평가 많은데 지금은 사실 NFT 게임 얘기하시는 분도 별로 없어요. NFT 제가 뉴스 3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NFT 자체가 거래가 줄면서 네, 굉장히 맞아요. 많이 빠져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생태계 자체가 과연 서스테이너 보니까 생태계 자체가 계속 확장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퀘션마크가 계속 나오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활용한 게임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예. 투자자들이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 예. 된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세상을 바꿀 것처럼
이제 사실 많은 투자분들이 열광을 했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가 한 20배 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저점 대비해서 그렇죠. 보면. 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가능할까? 이제 좀 근데 위메이드보다 위메이드 맥스가 더 많이 빠졌죠. 위메이드 맥스가 네. 지금 63,000원에서 14,000원까지 그렇죠. 빠졌으니까. 근데 위메이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빠졌을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기업도 위메이드 자회사고 이 회사도 지금 이제 게임 출시한 이제 리스트들 아까 체크해 보니까 다 이제 그 이름이 뭐냐면 게임 옆에 위믹스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NFT 게임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출시 계획들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기대한 거랑 올해 출시하는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이제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가 낮아지는 그런 단계인데 다만 이제 정부 정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 우리는 우리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근데 이제 신정부가 들어와서 이걸 허용해 줄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규제 하나 얘기도 나오긴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번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거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제가 보는 건 이제 어차피 지금 상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게임 업종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그 컴투스에서 새로 게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약간 NFT 형식으로 게임이 나와요. 아, 예, 전 세계 출시되는데 그게 성공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대작이거든요. 그게 되면 이제 다른 NFT 게임 전반적으로 좀 또 품이 힘을 받을 수 있고 되는구나. 요게 근데 이제 컴투스에서 나오는 게임이 굉장한 대작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것마저 실패하면 이제 굉장히 또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하반기에 이제 대작 게임들이 성공할지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제 같은 NFT니까 하이브에서도 이제 하반기에 그 이제 BTS 중심으로 NFT를 출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흥행할지 그러면 또 한번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결국 지금은 뭐 밸류다 뭐다 이런 거 뭐 실적이나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에 하반기에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생기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저도 뭐 이거를 아 안 좋으니까 정리하세요. 뭐 좋으니까 더 사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려운 게 지금은 사실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하반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좀 약간 관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헬 누나 좀 더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좀 더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그냥 물을 탈까요? 네, 지금 타, 물은 탈 수 있을 때 타야 돼요. 좀... 저는... 우리 이제 헬 누나님도 오시면서 아, 이 뭐 종목에 대한 질문이든 아니면 뭐 어떤 질문이든 이제 궁금한 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네. 우리 여미사님한테도 좋고 아니면 뭐 김프로님한테 아니면 뭐 저한테도 좋습니다만 혹시 궁금하셨던 거 뭐 있습니까? 여기 오시면서. 아. 뭐 제 전화번호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야, 이거 매볼 소리야. 아유, 진짜. 네. 혹시 뭐 주식 관련된 뭐 궁금증 같은 거 혹시 있으셨을까요? 아, 아. 지금 아니 실은 컴투스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게임 왜 이렇게 좋아하죠? 말씀하셔갖고 아 좀 네 그런 리메이드도 부분... 있고 맥스도 있고 컴투스도 있고 컴투스도 네. 그 게임 중 뭐 있어요? 분산한 거죠 그것도? 네, 에 그런 거죠. 네. 또 다른 그리고 다른 네. 서울 옥션 아 서울 옥션 네. 그것도 NFT NFT예요 다. 그 누가 에이. 누가 옆에서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NFT로 다 하셨구나. 아 그때 한 번씩 네. 다 좀 이렇게 아는 수익을 분? 한번 하고 아니 네. 그리고 그 경제 TV인가 거기 아, 1월에 이, 1월에 봤을 때 한 1월 중에 게임주가 오를 거라고 네. 그런 거를 이제 봤었어요. 예, 네. 네, 경제 TV에서 그래서 아. 아 지금 사놓으면은 1월에 올라가겠다 게임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샀는데 고점에 좀 사게 된 것 같습니다. 아, 통상은 그 주식을 사게 되시는 그 계기가 네. 어떤 그 경로인가요? 주변이 아, 주변에서 추천 사야겠다 뭐 결정이 할 때 뭐가 있어요? 유튜브 뭐 어떤 게 제일 많아요? 아 이제 방송 좀 많이 보고요. 네. 예, 종목하는 방송. 네네네네 네. 경제 TV나 네. 뭐 이렇게 보고 네. 그리고 좀 주식을 오랫동안 한 친구한테 네. 이 종목은 어떻겠냐 조언을 좀 구하고요. 그 친구분. 네. 그냥 네. 그냥 같은 그냥. 직업적으로 하시는 아, 분 아니고요. 말고 네, 먼저 하신 네네네 한번 이 종목은 어떻겠냐 그러면 뭐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생뚱맞은 그야말로 없어질 종목을 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좀 자문을 구하고 그분은 뭐. 잘 하시고요. 아
물려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세히는 개인 그거는 자세히 얘기 안 하시는군요. 네네 자세히 얘기는 안 하는데, 예, 네, 좀 수익도 잘 보고 물려 있는 거는 물려 있고. 단톡방이 있어요? 아, 그 네. 주식을 아, 위주로 한 단톡방. 아 아시네요. 네. 아 그렇죠. 톡방이 있어요? 단톡방 9시에 딱 들어가시죠. 아니 그러지 않아요. 친구들끼리. 친구들끼리.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친구들 단톡방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냥 학부모 단톡방도 있고 아. 뭐 여고동창 단톡방도 있는데 네. 딱 주식만 하는 그 단톡방 네네네네. 있으시죠? 네. 그리고 그 활발하게 이제, 종목 교환이 되세요 거기서? 아 그렇고 이제 오늘 단타 할 거 오전에. 아, 오전에 하고. 뭐가 뜬다. 와. 네. 근데 그것도 주도하는 분이 따로 있죠 또. 아, 또 나름 이제 뭐 네, 경력 선수가 또 있죠. 예, 유료에서 이제 보고 이야기하는 아, 리딩방 같은 데서 네네네네네. 보고 아, 나는 유료로 얼마 내고 가서 이제 정보 아. 듣고 와서 니네한테 알려준다 이런 거군요. 아, 그러니까 네. 그게 10인 수강권 이런 건가 그러면? 넷플릭스 선수 한번 보내가지고 넷플릭스 거기서 재하청을 아. 받으시는구나.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보니까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실검에 네. 오르는 거 네. 1, 2위 막 이렇게 오르는 거를 들어가서 네. 매수 매도가 활발한 거를 네. 순간 들어가면은 따라 붙는 거? 네 그러면은 단타하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성공하셨어요? 실검 아, 오르는 거 딱 따라가서? 아 조금 그래도 이제 제 기준은 한 3% 정도만 아, 하고 네. 나와야지 이제 아, 욕심을 아침에, 내지 않으면 아침에 딱 그 정보 듣고 3% 먹고 나온다. 네, 그러면 한 9시 10분 안에 나오면 되더라고요. 아 좋아 좋아. 아, 그렇게 내가 항상 생각한 전략이 그거거든요. 네. 3분 안에 나한테 그 톡방 좀 넣어줘. 이 위메이드 맥스도 그렇게 하려고 사신 거예요? 아 그렇죠. 아, 네. 그런데 지금 60% 60% 물린 거예요? 네네네. 어떻게든 물리게 돼 있구나. 아 근데 딱 그 그때 이제 실검 1위라든지 그 단톡방에서 거론되는 종목을 딱 사셨을 때 네. 지금 그 상태가 어때요? 이 몸의 상태라든지 마음의 상태 같은 게 쫙 뭐가 올라오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툭툭 나가나요? 아니면 조금 흥분되고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고 그런 느낌 있어요? 아, 좋지. 아 긴장되죠. 아, 긴장되죠. 네, 긴장되고 초집중에다가 아, 막 네. 네. 살면서 순간. 그렇게 집중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럼 만약에 뭐 경비실이라든지 뭐 누가 배달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짜증나죠. 그럴 때. 아, 네네. 절대 반응하지 않죠. 반응하지 않아요? 놓고 가세요. 그 그때는 되게 네. 그냥 혼자만 계시겠네요. 네? 네네 네. 그런 편이죠. 일단 있잖아요. 이렇게 네. 막 사실 때 막 네. 피가 막 아. 돌면서 막 이렇게 막 흥분되면서 막 입이 좀 마르고 막 이런 증세 있으시죠? 머리도 약간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리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외면하고 싶고 그러면 그거 멈추셔야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저도 예전에 30대 때 그런 매매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즐기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재미없게 하셔야 돼요. 예, 그냥 예, 덤덤하니 평냉, 평양냉면처럼 예, 그냥 화끈한 쫄면 같은 게 아니고 네. 닝닝한 평냉 이거 처음에 왜 먹지? 이런 느낌이 들도록 주식을 사고 파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헬레나님은 약간 그거 그런 거에 주식 스타일이 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예, 너무 참혹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네. 약간 이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매매에 어쩌면 예, 탐닉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9시부터 9시 10분이라고 딱 말씀하시고 그 시간대는 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시죠. 네. 그런 분들이 많죠. 그렇죠. 이제 좀 아는 잘하는 친구들한테 보면 대략 공통점이 분석한 공통점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요즘 같은 하락장에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몇 개를 단타를 하면 좀 우울감이 좀 없어지긴 하던데요. 우울감이 없어지는 단타에서 아, 조금이라도 뭐 네. 몇만 원이라도 벌면 네. 좀 좋다. 예. 네, 좋은 전략이야. 좀 기분이 네. 좀 나아지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성공한 날은 오후에 막 활력이 있으세요? 아 그렇 하루 종일 기분 좋지 뭐. 기분 좋긴 뭐 하루 종일인지 몰라도 아무튼 네. 뭔가 네 아, 기분은 10분으로 좋더라고요. 5만 원 먹었으면 이거 하루 종일 기분 좋죠 뭐. 네 그거죠. 네. 근데 바로 5만 원 10만 원 수익이 나면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아, 좀 더 했을 걸 이런 생각. 아 그걸로 해갖고 강제 장투가 좀 몇 종목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네,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네. 기준점을 아 기준점 그래 있으시네. 네. 네. 아 좋다 좋아. 네. 네. 아, 뭘 계속 좋다 좋아. 이건 누나 투자 방법. 아, 친구 만났어 완전. 투자 방법이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아침 방송만 아니면 저도 그거 하고 싶거든요. 아침 9시에 딱 들어가고 10분 15분에 딱 나오는 거. 여기 징징쇼 하고 나서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빨리 장을 봐야 되는데 징징쇼를 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 근데 그걸 하고 계시네. 이제 드림스 컴 트루입니다 진짜. 근데 저도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김프로님 말씀처럼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걸 과정을 겪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별거 다 해봤죠. 뭐. 단타 하려고. 아니 근데 똑같아요. 이제 거의 매매에 중독되는 그런 느낌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렇지. 진짜. 네. 그리고 잘 되면 그날 기분 좋아서 저녁에 소고기 사 먹고 안 되면 이제 굶어버리죠. 라면 먹거나.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여미사님도? 네. 예전에. 방송에서 해본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근데 저도 이제 바꿨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뭐 아무런 돈이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매매만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 보신 분도 계시죠. 실제로 슈퍼게임이 되신 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진짜 100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요. 그분의 능력이지. 근데 다들 이제 그런 이제 단기 매매 해가지고 수익 낸다고 많이들 좀 생각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경우는 1%도 안 될 거예요. 사실 되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런 분들의 또 습성이 뭐냐면 몇 번 딱 맞잖아요. 단타로. 그러면 이 공식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아, 이거 용을 난 드디어 이제 강남에 빌딩 산다. 아. 이 생각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더 과감하게 베팅해서 이제 로직이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 바뀌잖아요. 안 맞아요. 근데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게 맞겠지, 맞겠지. 돈을 더 태우죠. 그래서 다 난리죠, 사실. 그게 그 사실 반대. 할레나님은 주식 투자 하시면서 가장 종목별로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게 몇 퍼센트 나셨어요? 가장 많이 난 거 한 공모주 그런 거 말고 매매하신 거 매매한 것 네. 중에서요? 예. 네. 한 50%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 수익 실현하셨어요? 예, 네, 그게 위메이드. 아, 위메이드. 네. 워낙 그때 많이 오를 때. 그때 아, 네. 아, 그래요? 네. 50% 날 때는 근데 금액이 크지 않으셨죠? 50% 날 때, 네. 아, 네, 생, 머릿속에 공짜 하나가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뭐, 그렇죠. 그런 생각은 좀. 그래서 훨씬 더 이 변동폭이 큰 맥스를 사신 거군요. 그렇죠. 그 추억 때문에. 네. 아. 이게 전형적인 다 패턴인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수익이 아. 나요. 네. 이제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이제 그리고 나서 공격적으로 배팅을 하거든요. 그렇지. 이제 그때 다. 왜냐면 자기 그게 없거든요, 사실은. 기업을 분석하거나 이걸 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수익 나는 실패해도 내가 정확히 분석해서 실패하면은 나중에 다 일어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 이런 뭐 단톡방이나 얘기 듣고 그냥 이제 기업은 잘 안 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위메이드 맥스를 사실 때 위메이드 맥스에 대해서 뭘 좀 알아보고 이런 그런 절차가 있으셨나요? 네, 뭐 재무제표를 봤다거나 아니면 뭐 뉴스를 봤다거나 공시를 봤다. 중요하지 않, 숫자는 중요하지 않죠, 그죠? 아직 숫자는 뭐. 네, 그거 자세히 안 보고요. 아, 그렇죠. 일단은 이게 좋은 정보. 이거 한번 봐보세요. 네. 네. 이게 위메이드 맥스의 재무제표인데 네. 빨간색이죠, 다. 아, 네. 5년 동안 이게 빨간색이 네. 적자라는 얘기거든요. 아. 지금. 다 적자. 처음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네. 못 버는 회사예요. 지금 마이너스로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보셨어도 그러니까 아니면 차라리 그냥 뭐 내가 단타로 들어왔으면 그날 10분 안에 끊고, 네, 끊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금 아직 돈을 못 버는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가 작년에 그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실적 가지고는 지금 시가총액은 말이 안 되는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지금 시가총액 4천억 정도 되니까. 아 그래요. 근데 네. 지금 적자인 상태인데 4천억이면 비싼 거죠 사실. 근데 그거에다가 제가 볼 때는 그 다른 분들이 단타를 하거나 뭐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해서 성공하면 많이 부러우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경쟁 심리. 그죠? 네. 특히 이제 지인들이나 친구들 간이라서.
거기 또 그런 분들이 있거든. 야 먹었다 나왔어 잘 뭐 이렇게 딱 치면 그거 자체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실패하면 또 그 다음 날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이 단톡방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같이 투자하는 건 괜찮거든요. 투자하면서 야 어떤 방송을 봤더니 이 방송이 참 유익하더라. 혹은 어떤 자료를 봤더니 유익하고 뭐 이런 거를 주로 이렇게 교류하는 네. 단톡방은 좋은데 내가 단타를 쳐서 먹고 실패하고 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거는 물론 이제 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뭐 딱 끊어라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본인의 투자에는 크게 좋은 영향을 주기가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적절히 좀 활용하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좋은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일상 운동을 하시거나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진지한데 너무 진지해. 너무 진지해. 왜냐면 아, 친구 와이프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에. 친구 와이프 몇 번 만났거든요 제가. 친구가 부탁해서 친구 와이프 몇 번 만났는데 딱 저런 상황 똑같아. 내가 정확히 알거든. 9시에 딱 긴장된 마음으로 장을 키시면서 단톡방에 딱 들어가시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었죠. 그 외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자유롭게 물어보십시오. 누구 제일 만나고 싶으셨어요 여기 오시면서 우리 영의사님? 아, 다 세 분 다 궁금한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아, 많이 없으시면 그냥. 아 이게 하락장이 네.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가장 궁금한. 아, 하락장 계속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하락할 거냐? 네. 그게 하락. 하락은. 투자하는 한 계속됩니다. 제가 4년인데 4년 동안 저는 계속 하락이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자기 계좌가 하락이지. 그러니까. 장은 뭐 엄청 올랐다가. 하락장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그건 뭐 사실 근데 의견들도 많이 갈리시고 그래서 뭐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그 하락 계속될 거라는 사람 그리고 아니다 이제 반등할 거라는 사람의 두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어요? 대부분 이제 죽기 전에 이거를 다 나올 수 있을까 죽기 전에 아이고 이 수렁에서 나올 수 있을까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아 근데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 다 해봤고 잘 되신 분들 중에 그런 경험 안 하신 분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려도 이제 투자자 스스로가 사실 나중에 깨달아야지 이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지금 스타일이 만약에 맞으면 하셔도 되는데 이게 손실이 크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정석대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그 예전에 최준철 대표님이 한번 그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창호 구단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둑 둘 때 사실 봐도 이제 한 수 한 수 이렇게 두다 보면 암수에 빠질 때가 있대요. 유혹. 그러니까 갑자기 옆길로 새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좀 이길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엔 나중에 진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수로 두면 굉장히 피곤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한 집 한 집 계속 이긴다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다는 거죠. 정석대로 해야 되는데 암수가, 자꾸 이제 암수에 빠져요. 아, 암수가 옆길로 새는 거죠. 좋아 보이기도 하고 네. 당장 보이는데. 수익도 많이 날 것 같고 근데 결국 내가 평생 한다면 평생 할 수 있거잖아요. 아니 뭐 평생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결국만 하면 그만두고 평생 근데 이렇게 정수대로 이제 공부, 재무제표 공부도 차분히 하시고 저 여기 3프로 대학에도 좋은 강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들여가지고 1년이 되건 이제 정석대로 한번 해가지고 그게 천천히 수익 나는 이제 그걸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다 옆길로 새서 이제 못 헤어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본인 스스로 좀 깨달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 학생이죠? 네. 아직? 네네. 그래 그 자녀분한테 원하는 게 있으시잖아요. 착실하게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시죠. 네.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막 요행수로 막 그런 거는 뭐 결과가 좋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원하는 거는 이 친구가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집에서도 모범적이고 관계도 좋고 그 늘 성실하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하고 그 계단 계단을 잘 밟아서 성공하기를 바라시잖아요. 네. 저희 마음이 똑같아요. 솔직히 헬레나님이 아주 좋은 정석적인 그런 그 이런 스텝 스텝을 밟아서 주식 투자를 잘하게 되시고 그래서 경제적인 그 부를 조금이라도 이 가깝게 가는 경제적 자유에 가깝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투자는 그 헬레나님이 자녀분에게 바라는 그런 방법이나 절차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뭘 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뭐 저희하고 이렇게 쭉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미사라든지 뭐 우리 박병창 부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잘 연결해드릴 테니까 정석적으로 해서 한 1년 해보시고 내년 징징쇼에 1년 있다가 한 번 더 나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네. 오늘 방송 처음이실 텐데 뭐 네. 거의 5만 분 가까이 보시다가 지금 3만 5천 분 가까이 계신데 그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네. 이렇게 좀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아니면 지인들에게 하셔도 되고. 많이 떠신다고. 여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유튜브로만 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너무 다 멋있으시고 네 참 좋은 시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외는 안 하시 해외? 네. 해외. 아 해외 하다가. 나왔어요. 아, 회원 안 하시죠? 네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알겠습니다. 헬레나님 오늘 네. 저희 시청자 징징쇼의 네. 첫 번째 손님으로 모셔봤고요. 네. 앞으로 정석 투자, 좋은 투자 쭉 해나가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함께해 주신 우리 여미사님도 대단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